청와대 앞길도 개방했다는데 언제까지 그 앞에 서시만 찍을 걸? 국회의원 장태주!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들썩이는 땅, 왕도 바꿀 수 있는 땅. 그것이 어딘가? 그래, 무슨 턱을 알고 싶어 오셨어?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니들 지금 먼저 타고 있구나. 먼저 된다고! 슈퍼히어로즈 are illegal. We want to fight bad guys. How you mean that? Closing.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지성은 지지 않는다.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무비빅 스페셜에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 두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워킹 데드와 왕좌의 게임입니다. 이 드라마는 해외 드라마 시리즈 중 국내 인기 순위 1, 2위를 다투는 작품인데요. 그만큼 해외 드라마 초심자들에게 입문하기에 더없이 좋은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가문들의 결투, 왕좌의 게임부터 만나보시죠. 7개의 왕국이 존재하는 가상의 대륙 웨스터로스. 그중 북부 지역은 에다드가 다스리고 있죠. Lord of the Seven Kingdoms and Protector of the Realm. I, Eddard, the House Stark, sentence you to die. 어느 날 그의 성에 웨스터로스 대륙을 통치하는 왕 로버트가 방문합니다. 에다드와 로버트는 오랜 친구 사이인데요. You got fat. 로버트는 에다드에게 국정 운영을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Lord Eddard Stark, I would name you the hand of the king. I'm not worthy of the honor. I'm not trying to honor you. I'm trying to get you to run my kingdom while I eat, drink, and haul my way to an early grave. Damn it, Ned, stand up. 한편 대륙의 왕좌를 위협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비세리스와 데너리스 남매인데요. 이들은 15년 전 로버트가 일으킨 전쟁으로 왕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바다 너머로 추방당했죠. May I present my honored guests? 오빠 비세리스는 여동생 데너리스를 잔인한 야만족의 수장 칼 드로고와 결혼시킵니다. He's a savage, of course, but he's one of the finest killers alive. And you will be his queen. 그 덕에 강력한 군대를 얻어 빼앗긴 왕좌를 되찾으려는 계획인데요. I give him a queen, and he gives me an army. We go home with an army. With Khal Drogo's army. 원치 않은 정략 결혼으로 상심에 빠진 데너리스. 그녀와는 달리 비세리스는 거침없는 야욕을 드러내죠. I want the crown he promised me. He bought you, but he never paid for you. Tell him I want what was bargained for, or I'm taking you back.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가문 간의 혈투. You do not command the dragon. I am Lord of the Seven Kingdoms. 과연 웨스터로스 대륙을 지배할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판타지 드라마 시리즈인 왕좌의 게임. 이 작품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정주행 드라마로도 유명합니다. 그래 탄탄한 매니아층을 확보한 작품이기도 하죠. 왕좌의 게임은 올해 열린 제70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 상을 포함해 모두 9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판타지 소설을 드라마화한 만큼 방대한 서사에 용과 마녀, 괴물 등 화려한 판타지의 세계가 드라마의 흡인력을 높이는데요. 2019년에 공개될 8번째 시즌. Она в жакмандрыши сандaхре. Она же другого.
아탁진. 왕좌를 놓고 벌어지는 권력 투쟁은 물론 거대한 전투를 예고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왕좌의 게임에서 일명 용의 엄마로 불리는 데너리스. 그녀는 전 시즌을 관통하는 히로인이죠. 이 역을 맡은 배우 에밀리아 클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 중 1위로 꼽힐 만큼 고혹적인 미모를 뽐내는데요. 그녀는 영화 미 비포 유와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등 TV를 넘어 스크린에서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I am a Khaleesi of the Dothraki. The next time you raise a hand to me will be the last time you have hands. 지금까지 소개해드릴 왕좌의 게임은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워킹 데드는 이 왕좌의 게임만큼이나 인기를 얻은 작품인데요. 좀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사투, 워킹 데드, 지금 만나보시죠.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 Good, good, good! Put it down! Put the gun down! 한 사건에서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보안관 릭. He's hit! Okay. I'm right here with you. Stay with me. 그는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마침내 깨어난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살아있는 존재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고 마을에는 적막감만이 흐르죠. 정처 없이 거리를 베어든 릭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또다시 쓰러집니다. Daddy! Daddy! You answer me, damn you! 잠시 후 어느 집에서 정신을 차린 릭. 그를 공격했던 소년의 아빠는 릭을 추궁하는데요. Did you get bit? Bit? Bit, chewed, maybe scratched, anything like that. No, I got shot. 그리고 남자는 영문을 모른 릭에게 마을 상황에 대해 알려줍니다. But you know about the dead people, right? Yeah, I saw a lot of that. No. Not the ones they put down, the ones they didn't, the walkers. 남자의 말처럼 집 밖에는 좀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죠. 다음 날 해가 뜨고 릭은 부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They're alive, my wife and son. At least they were when they left. 병원에 있는 동안 사라진 아내와 아들을 찾는 릭에게 부자는 희망적인 정보를 전해줍니다. They're in Atlanta, I bet. That's right. Why there? Refugee center. Huge one they said before the broadcast stopped. 그렇게 릭은 홀로 애틀랜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때마침 지나가는 헬기 소리를 따라가다 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때로 몰려드는 좀비들을 피해 단지 장갑차 안으로 몸을 숨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온 반가운 무전 소리. Hey you. Yeah, you in the tank. Cozy in there? 릭은 정체 모를 이에 지시를 따라 장갑차 밖으로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Hello, hello. Jump off the right side of the tank. Keep going in that direction. There's an alley up the street, maybe 50 yards. Be there. 이렇게 그는 또 다른 생존자와 조우합니다. 그만, 그만! What are you doing? Come on! 등딸같이 달려드는 좀비들에 쫓겨 건물 위로 향하는 두 사람. 과연 그들은 이 도시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좀비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워킹 데드. 2010년부터 이어져온 워킹 데드 시리즈는 무려 8년 동안이나 독보적인 팬층을 거느리고 있죠. 그 때문에 비주류였던 좀비물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고요. 워킹 데드는 좀비물의 대표작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 워킹 데드.
여기에는 뛰어난 분장술이 한몫하는데요. 예미상 시상식에서 분장과 특수효과상을 2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명의 배우가 좀비 분장을 하는 데만 1시간. 150여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됐던 좀비 군중씬은 남다른 스케일과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 사실감 넘치는 좀비들과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모습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안겨주는데요. You ought to be more polite to a man with a gun. 또한 극한의 상황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본성과 심리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You got some balls for a Chinaman. I'm Korean. 이 작품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 글렌.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이 연기했는데요. 워킹 데드 시리즈로 이름과 얼굴을 알린 그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오가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무비빅 스페셜 미국 드라마 시리즈 입문용 왕좌의 게임과 워킹 데드를 만나봤습니다. BTV에서 즐겁게 정주행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네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특별히 신인 감독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감독으로 돌아온 추상미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TV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바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첫 번째 장편 데뷔작으로 가져오셨는데 네. 개봉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 첫 경험이잖아요. 근데 첫 경험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는데 제 인생에서 첫 경험을 가장 설레이고 또 다이내믹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전에 사실 이미 단편 분장실과 영향 아래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감독 생활을 하시는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좀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연출은 영화 연출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출산이 결혼했는데 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몸도 만들고 그러자 그래갖고 연기 활동을 접고 한번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그 충격이 또 너무 컸고 그때 아 그럼 이때 나의 오래된 꿈인 연출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다. 그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두 편의 단편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I tam po prostu przez kilka dni przyjeżdżały wagony z dziećmi.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 전쟁고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랑 같이 가자. 감독 추상미와 탈북 소녀 이송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폴란드로 떠나죠. 그곳에서 60여 년 전 한국 전쟁고아들을 보살폈던 폴란드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원성추, 파멘타? 자. 그들은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그 위대한 사랑을 찾아 떠난 두 사람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제가 아시게 된 예죠. 그래? 고사비. 친구예. 저도 이 작품을 보고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네.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그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 전쟁 고아라고 하는 이 소재를 어떻게 관심을 두시게 되셨나요? 우연히 꽃제비 소녀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떤 다큐에서. 피고리 상접해서는 토끼풀을 따러 산천을 헤매는 장면이었다. 근데 그 꽃제비를 보고 굉장히 막 눈물을 엄청나게 주룩주룩 흘리는 경험을 하고 그 시점에서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북한 전쟁과에 관한 실화 자료를 제가 받게 되죠.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좀 운명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흐름이 있어서 다른 소재보다는 지금 나한테는 이 소재가 가장 내가 내 하트를 담아서 만들 수 있는 소재겠다 싶었죠.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이 극영화 제작을 위한 취재의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처럼 취재 과정 자체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이 소재를 받은 후에 사실 극영화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그게 한 3고 정도까지 나왔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장소도 보고 또 생존 폴란드 교사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폴란드 측하고 접촉을 하는데 이 생존 교사분들이 300분이 원래 계셨는데 그중에서 10여 분만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중에서 제가 많은 이제 정보를 취할 분이 원장 선생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지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흔이 넘으셔서 그때 이제 스치는 생각이 이거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기록 다큐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근데 하필이면 저한테 이 소재가 온 거죠. 그럼 되게 운명적이었네요. 네, 제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그 영화를 뒤로 미루더라도 먼저 기록 다큐로 남겨야겠다 해서 급하게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급조해서 굉장히 빨리 상황이 진행됐죠. 폴란드로 떠나는 여정에는 탈북소녀 이송 씨와 함께 하는데요. 이송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이송 씨랑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걸 극영화로 만들면서 남한 배우들을 뭐 주인공으로 쓰더라도 이 조단역 중에서는 굉장히 북한 아이들을 실제로 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탈북 대안학교에서 4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오디션을 열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친구 역할을 맡게 된 그 친구가 송이라는 친구였죠. 이번에 이거 폴란드에 리서치를 가거든? 나랑 같이 가자. 그 이송 씨와 함께했던 그 여정이 이 작품 전체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나요? 사실 제가 다큐를 또 찍으려면 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가 있으면 더 실감나고 그러고 이제 저도 시나리오에 도움도 받고 막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진짜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 만나면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눈도 크고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이송 씨의 어떤 상처를 대면하는 상황이 생겼고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만나면서 예전에 65년 전에 헤어졌던 북한 고아들이 생각이 나시니까 안아주고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 친구 막 눈물이 터지고 이러면서 자기 경험도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제 좀 깊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대면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폴란드 기간 동안 벌어졌죠. 그런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이 다큐멘터리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맞아요. Ja nadbał lub on dbał o wszystko. Tym dzieciom musiały się śnić różne historie wojenne, więc trzeba było uspokoić. Tam, prawda, i dbali tak o nich. 한국 전쟁 고아들을 정말 이 사랑으로 품으셨던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그 교사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느낀 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걸 실제로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볼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지 않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70년도 지난 일이고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보람된 일을 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는 게 저는 이게 무슨 감정이었을까? 이 교사들과 아이들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북한 전쟁고아들이 기차역에 내렸을 때 그 아이들은 정말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원하면 타국 땅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커리큘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서 교사들한테 전부 교사 대신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해요. 그래서 8년 동안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또 wszystko był mama. Mama, jedziemy. 유재포 원장님이 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꼽으라면 북한 아이들을 돌봤던 8년의 시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돌봤던 시간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영화는 그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 전쟁 고아
가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까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연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계속 또 복귀시켜야만 네, 하는 그런 네. 연출자의 딜레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경험을 리서치해야 되니까. 어땠어? 탈북 과정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심하고 경계하고 좀 싫어하더라고요. 마마, 따따, 예시, 흘렙, 라다 nauka, dom, one to bardzo szybko przyswajały. Przede wszystkim no, mnie zdumiewa to, jak one szybko chwytały język polski i prawidłowo. 근데 송이가 정말 폴란드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북한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착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 난생 처음으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깊은 상처의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민과 공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바르샤바와 평양은 마치 시차를 두고 어머니의 자궁 속을 뚫고 나온 쌍둥이 같았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2차 대전을 겪으셨는데 뭐 선생님들한테 비하인드를 들은 얘기는 정말 처절한 독일 나치가 마지막에 거기다 다 폭격을 퍼부어가지고 발악을 했는데 뭐 시체가 쌓여서 시체더미 위를 걸어다녀야 되는 유년 시절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아이들이 왔을 때 화상 입고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온 아이들에게 그냥 투영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저 영화의 카피가 상처가 사랑이 되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처의 또 다른 기능을 믿어요. 혹시 그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인터뷰이들이 이 작품을 보셨나요, 혹시? 아, 그 작품에 등장하는 브루츠워프 대학의 이혜성 교수님에게 제가 영상을 전달을 했고 네. 영어 버전은 거기 체육 선생 바할 선생님이랑 요제 부원장님이 두 분이 같이 보셨는데 아, 네. 그걸 이혜성 교수님이 이제 찍으셨는데 뒷모습만 저는 이분들의 표정이 궁금하지 영화가 궁금하지 않은데 우리 교수님은 너무 정직하게 보고 있다는 거를 피 전문가니까 이걸 보고 있어. 그래서 계속 이 뒤통수만 비치고 근데 뭐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영화에 대해서 잘 됐다고 만족하셨다는 얘기를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한창 제작하고 계실 때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연이신가요? 네. 꼭 얘기해야 돼요. 이거. 시청자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막 못 잡아먹어서 막 하는 막 말폭탄 날리고 그때는 사회적 여론이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다 끊어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죠? 그래서 정말 절망이 들었고 막 몸도 아팠고 우리 아이는 소아 사춘기를 겪느라 말을 정말 안 듣고 막 이런 작업 진도도 안 나가고 막 모든 게 다 겹쳐서 사면 초과였어요. 근데 2018년이 되었어요. 되었어요. 평창 올림픽이 열렸어요. 폭죽 좀 닥쳐주셨거든요. 남북회담이 열렸어요. 아마 전 국민 중에 가장 기뻐한 게 저였어요. 혼자 만세를 부르면서. 그리고 또 힘들게 모신 자리이니만큼 감독 추상미 말고 배우 추상미에 대한 질문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장 난감한 질문. 생활의 발견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기차에서 만난 경수가 한눈에 반했던 선영이라고 하는 인물로 나오셨잖아요. 선영 씨 보고서요. 선영 씨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도 없이 그렇죠. 좀 즉흥적인 연기가 많았는데 저는 좀 정통 배우였거든요. 연극부터 출발해서 맞아요. 늘 텍스트를 외우고 분석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없이 딱 발가벗겨진 느낌으로 딱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좀 많이 떨었던 기억만 있어요, 기차 씨는. 그리고 또 저는 미소와 더불어서 또 좋아하는 작품이 김희정 감독님의 13살 수아를 네. 좋아하는데요. 나 너같이 될 필요 없으니까 가버려! 이때 그 일하시는 그 시장에서 갯돈도 떼이고 뭔가 좀 철없는 엄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딸 하나만 너무 사랑하는 그런 엄마 역을 네. 하셨어요. 엄마가 잘할 게 좋아요.
알고 보면 팬이셨군요. 네. 잘 보기 힘든 영화들을 다 보셨네요. 예,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예. 그 작품들에서 너무 연기가 좋아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영화에서 활동할 때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남성의 프레임에서 바라본 여자 캐릭터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감독이 되면 굉장히 정말 아주 생리얼한 그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됐고 그런 여성 캐릭터들의 좀을 만들어보고 싶고요. 그중에서 정말 너무 리얼해서 캐스팅을 할 수 없는 역할을 제가 연기를 해서 주제적인 중요한 말을 단호하게 딱 던지고 이렇게 가는 역할은 작지만 그런 것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화에 이렇게 좀 출연하고 싶어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네. 제한 시간이 단 13초에 불과합니다. 나 그런 거 못하는데. 큰일 났다. 하나 둘 셋 시작. 저희 플랜드로 간 아이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정말 늦가을이 되면 굉장히 쓰잔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상처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개인의 상처도 치유받고.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감독 추상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추상미 씨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영화 벽 속에 숨은 마법 시계를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배우 케이트 블란쳇. 엘리트 마법사가 되기 전 그녀의 정체는 바로 I'm not a queen or a monster. I'm the goddess of death. 천둥의 신 토르를 위협하는 죽음의 여신 헬라. 마블 최초의 여성 빌런을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만나보자. I cannot keep her away any longer. Oh, who are you talking about? Goddess of Death. Hela. Your sister. This you must face alone. I love you, my sons. 갑작스런 유언과 함께 세상을 떠나버린 토르 아버지. 그리고 연이어. 검은 아우라를 내뿜으며 등장하는 죽음의 여신 헬라. 그녀가 내뱉는 첫 마디부터 살벌하다. Kneel. Beg your pardon. Kneel. Before your queen. I don't think so. 지금껏 토르의 망치를 막아선 자가 있었던가? It's not possible. 하지만 그녀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결국 아스가르드로 연결되는 다리까지 쫓아온 헬라. 그녀의 공격에 로키와 토르 모두 경로를 이탈해버리고 그녀 혼자 아스가르드에 당도하게 된다. Kneel before me and rise into the ranks of my great conquest. 토르가 없는 행성은 이제 그녀의 것. Fine. 그녀가 머리만 쓸어 올렸다 하면 전쟁의 서막이 열릴 것이니.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마무시한 절대악의 위력. 헬라는 혼자서 수천 명의 군사를 거뜬히 처단해버린다. With the eternal flame, you are reborn. 게다가 그녀는 죽음의 병사들까지 일깨워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계략을 세우는데. I've missed you. I've missed you all. 한편 홀로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토르. 현상금 사냥꾼에게 영문도 모른 채 납치를 당하고 만다.
Please, kind sir, do not cut my hair. No! No! 결국 신체발부 수지 부모를 처벌인 채 그는 파이트 머니를 부른 노예 신세가 되고 마는데. Ladies and gentlemen, I give you Lord of Thunder. 살아남기 위해선 싸워라. 떠밀리듯 출전한 검투 대회에서 토르가 상대할 선수는 바로 Incredible. 어벤져스 친구 헐크 아니신가? We know each other. He's a friend from work. Oh, Banner, I never thought I would say this, but I'm happy to see you. No Banner, only Hulk. What are you doing? It's me. Oh. 세상 살다 보니 토르와 헐크의 대결을 보게 될 줄이야. 마블 팬들에겐 더없이 꿀잼가? 그러나 녹색 친구에게 호되게 당하는 그의 마음은 누가 알아주리요? What's the matter with him? You're embarrassing me. I told them we were friends. 헐크에게 무자비한 얼굴 빵당하던 그때 본능적으로 천둥 파워 발사! 다행히 검투 대회에서 승리한 토르는 제정신 차린 헐크와 현상금 사냥꾼까지 데리고 아스가르드를 향해 돌진한다. Drop me off at the palace and I'll draw her away. And get yourself killed. The people trapped down there are all that matters. While I'm dealing with Hela, I need you two to help get everyone off Asgard. 드디어 아스가르드 왕궁에 도착한 토르는 죽음의 여신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Sister. You're still alive. Okay, get up. You're in my seat. Wait. 사상 최악의 빌런을 만난 토르. 그리고 그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압도적인 파괴력의 헬라. To be honest, I expected more. Here's the difference between us. I'm Odin's firstborn, the rightful heir, the savior of Asgard. And you're nothing. 망치 없는 서름을 이리도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이야. 토르는 과연 온 세상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헬라의 폭주를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제 많은 소녀로 인사드리는 배우 전여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버킷무비는 다큐멘터리인지 현실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만큼 아주 생생하게 담겨있는 영화 내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오랜 병가를 냈던 산드라. 친구, faut pas pleurer. 그녀는 복직을 앞두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Allô. 산드라의 동료들이 그녀와 일하는 대신 보너스를 받기로 해 복직이 무산됐다는 내용이었죠. Comment on va faire pour payer la maison si on a plus ton salaire? Tu dois pas te laisser faire. Faut y aller. 하지만 친한 동료의 도움으로 재투표라는 마지막 기회를 얻어냅니다. Puis toi faut pas le rater. Bonsoir, même bien. Bonsoir. Sandra et moi, on voulait vous demander si on pouvait recommencer le vote lundi matin. À mesure où vous respecterez le secret du vote, j'ai pas d'objection. Merci. On a gagné la première manche. 생계 유지를 위해 직장을 포기할 수 없는 산드라. 주말 동안 14명의 동료들을 찾아가 설득하기로 하는데요. Alors, je voulais te demander si tu serais d'accord de voter pour que
que je garde mon travail. Je ne peux pas, j'ai besoin de ma prime. L'aîné est à l'université, il nous faut déjà 500 euros par mois, rien que pour elle. 600 euros, avec les charges de son côté. 저마다 절박한 사정이 있는 그들에게 보너스 대신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말은 좀처럼 쉽지 않죠. Faut pas m'en vouloir, mais je peux pas. Non, mais je t'en veux pas. 마음을 바꿔 그녀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나타나지만 Tu sais Sandra, je voudrais bien voter pour toi demain. C'est ce que Dieu me dit de faire. Je dois aider mon prochain, toi t'aider. 팍팍한 현실을 핑계로 그녀를 매몰차게 냉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Ça vous amuse de venir faire chier les gens? Mais rentre. Va, oh! Compagnie, voilà, c'est surtout parce que toi et la chieuse, vous allez pas pouvoir nous raconter votre connerie. 사람들을 만날수록 회의감에 휩싸이는 산드라. 지쳐가는 그녀를 묵묵히 응원하는 건 가족과 친구들 뿐이죠. Ça en fait sept. Encore deux, c'est gagné. 과연 산드라는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Oui, je sais, c'est dégueulasse de vous obliger à choisir. Et moi, je veux pas perdre mon travail. 배우 전여빈의 버킷무비,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보게 됐었던 건 다르덴 형제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고 있었고 장밋빛 인생에서 마리온 꼬띠아르의 연기를 너무 감명 깊게 봤었어요. Tu te rends pas compte toi, mais c'est à cause de moi qu'il y a de la violence. Je supporte pas ça. Chaque fois je me sens comme une mendiante. 그러던 중 이 둘이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로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또 다시 몇 번을 더 찾아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품에서 그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향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산드라가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기 전에 남편을 만나서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면서 절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Mais ils ont raison. J'existe pas. Je suis rien. Je suis rien du tout. Sandra. 그 장면을 위해서 100번에 넘는 테이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배우로서 그 감정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완성된 그 장면을 보면서는 아, 이 감독과 배우는 이 장면을 담기 위해 진짜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장면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풀고 나가고 싶어하는 힘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Mais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저 배우 전여빈으로서 굉장히 영광인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이 추천해 드린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도 BTV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전여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수상 가치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철입니다. 신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업무비 주제는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배우 조인성 특집입니다. 자, 조인성 배우는 53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안시성으로 추석 극장가의 왕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백업무비에서는 그의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업무비는 방금 언급한 배우 조인성의 최신작 안시성입니다. 고구려 시대 당나라에 맞서 싸운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조인성 영화는 2017년도 개봉작 더 킹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를 꿈꾸는 흑수저 출신의 검사 박태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고구려 시대 전투의 왕으로 변신한 조인성의 영화 안시성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아, 조인성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남주역 영화 찾아줘. Shen-jin, Chu-jin! 당나라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고구려. 주필산 전투에서 패배한 연개소문은 평양성으로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태학도의 수장 사물에게 특별한 지령을 내리는데요. 안시성으로 가라. 안시성으로 들어가 양만춘을 죽여라. 전투 참여를 거부한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을 처단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안시성 사람입니다. 저도 안시성과 운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이 사물. 사물은 내 수염을 잘라라. 시시각각 양만춘을 죽일 기회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볼수록 그가 반역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깨닫게 되죠. 한편 고구려의 수많은 성들이 차례로 함락된 가운데 당나라의 20만 대군이 안시성에까지 당도합니다. 손바닥만한 성에 잔뜩 끌고 왔구만. 하지만 그에 맞설 양만춘의 군사는 불과 5천 명. 그렇게 수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처절한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양만춘은 열세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영리한 전술을 펼쳐냅니다. 일집대요! 일집대요! 밀어라! 사물 역시 안시성 사람들과 함께 그를 믿고 따르게 되죠. 안시성을 주지 않는다. 고구려 역사의 길이 남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영화 안시성입니다. 조인성 배우는 2000년 드라마 학교3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어느덧 18년 차 배우가 됐죠. 그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연기 인생 처음으로 고구려 시대 장군을 연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뭐 동아시아 역사상 이 안시성 전투는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꼽히는데 예, 역사상에 전해지는 기록은 단 세 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바꿔 말해서 이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양만춘 역할을 위해 참고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말과도 같은 건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인성 배우는 장군이라는 고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양만춘이라는 입체적 인물을 잘 구축해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주. 이 성 안에 새 생명이 탄생했는데, 어? 안 할 수 없지. 그리고 안시성 내의 백성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면서 부하들과 살갑게 지내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죠. 야, 벌써?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러다 당나라 20만 군사가 안시성으로 몰려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성주의 모습으로 돌변했죠.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항복이란 걸 배우지 못했다. 내가 배운 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거다. 성주! 전투의 시작점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며 연설을 하던 장면에서는 조인성 배우의 카리스마를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조인성 배우의 사극 출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하를 보호해라! 2008년도 개봉작 쌍화점에서 왕의 호위무사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처음으로 사극 액션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또 호위무사의 파격적인 사랑을 그려내서 더욱더 충격적인 영화로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아, 쌍화점은 뭐... 예. 뭐 이렇게 자료화면이 여기 나가나요? 나올 수 있나요? 네. 네, 쌍화점을 보면서 이 조인성 배우의 그 용기 있는 도전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었는데요. 네. 이번 안시성에서도 양만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도전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시성, 이 영화에는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양만춘을 비롯해서 전쟁에 참여한 다양한 역할들이 등장합니다. 할리우드의 팀 어벤져스가 있다면 아마도 고구려 시대엔 그의 버금가는 팀 안시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먼저 남주역 배우, 학도병사 사물 역으로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를 이뤘는데요. 누나마! 누나마!
극 초반을 장식한 주필산 전투 장면에서 숨쉴 틈 없는 액션 연기까지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양만춘을 보좌하는 부관 수수지 역은 배우 배성우가 맡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다 끝장입니다. 어떻게든 적을 없애야 됩니다. 언제나 성주 곁을 든든히 지키는 병사로서 유려한 향수를 뽐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대환과 박병은 배우가 도끼와 칼 등의 무기로 무장한 열혈 병사로 등장했는데요. 이들의 캐릭터별 시그니처 액션 시퀀스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이 장면은 로봇암이라고 하는 최첨단 장비로 촬영됐습니다. 1초 사이에 1000프레임의 고화질 영상을 담아내는 초고속 카메라인데요. 아주 빠른 동작을 정교한 슬로모션처럼 둔갑시키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느낌의 액션씬을 탄생시켰습니다. 성곽을 배경으로 한 공성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세트의 규모도 남달랐는데요. 대규모 전투씬에 동원된 카메라 기술도 눈에 띄었습니다. 촬영장 네 곳에 70m 높이의 와이어 축을 설치하고 360도 촬영이 가능한 스카이워커라는 장비를 동원했는데요. 수많은 인물들을 역동적으로 담아내면서 화려한 전투씬의 현장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시각적 스펙터클과 배우 조인성의 카리스마에 압도되는 영화 안시성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권력가의 왕이 되기 위한 검사로 변신한 조인성의 영화 더 킹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리아, 조인성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정우성 영화 찾아줘. 여기 어떤 새끼가 대가리냐? 고교 시절 목포의 싸움꾼으로 소문난 박태수. 아이고, 검사님! 좀 봐주시오! 어느 날 그는 삼류 건달 아버지가 검사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저게 진짜 힘이다. 그 후 태수의 목표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었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천신만고 끝에 검사의 자리에 오르지만 그를 반기는 건 서류 뭉치와 야근뿐. 그렇게 지루한 현실에 지쳐갈 때쯤, 너 한강식 검사 알아? 그는 자신의 롤모델이자 스타 검사인 한강식을 만나게 됩니다. 태수야, 이 세상이라는 게 말이야, 논리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죠. 검찰 핵심 부서인 전력부에 입성한 뒤 한강식 라인의 실세로 승승장구합니다. 준비한 것 가네. 기획 수사를 통해 고위층을 쥐락펴락하고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된 태수. 그러나 조폭들과 연계한 봐주기 수사나 검찰 역사에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과연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게 될까요? 영화 더 킹입니다. 더 킹은 안시성과 마찬가지로 개봉 당시 53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그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시켜준 또 한편의 영화인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더 킹의 백업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조인성 배우는 이 영화를 통해서 10대부터 30대까지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연기해냈습니다.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아버지에게 뭘 배웠겠나. 1980년대 초반 그는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양아치였죠. 그러다 대한민국의 절대 힘은 공권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고 검사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거 집어넣어. 내가 구독시킬 테니까 집어넣어요. 예? 처음엔 범죄를 근절하고 정의 구현의 앞장서는 열혈 검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욕망에 찌들어가는 인물로 변모해 갑니다. 주인공 태수의 일대기를 그려낸 영상미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실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의 자료화면을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또한 태수가 검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만화적인 기법으로 표현됐죠.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임에도 이렇게 판타지적이면서 과장적인 영상으로 관객들을 몰입시켰습니다. 조인성 배우는 30년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외모적인 변화에도 굉장히 공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화 초반에는 입대를 앞둔 태수가 머리를 미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위해서 조인성 배우가 실제로 삭발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권력을 동경하는 태수의 워너비 이 한강식 역할에는 실제 조인성의 인생 롤모델이기도 한 배우 정우성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너 한강식 검사 알아? 아, 알죠. 검사 중에 한강식 모르는 사람 있나? 굵직한 사건들을 연달아 터뜨리며 스타 검사로 자리매김한 한강식 역을 연기했죠. 그는 겉으로는 근엄한 법의 심판자인 척하지만 우리 자존심이나 저항이 촌스럽게 그딴 것 좀 버리자. 애니? 실제로는 욕망과 허세로 가득한 악의 축이었죠. 예전에 한재림 감독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기억에 나는데요. 이 한강식 역을 캐스팅할 때 딱 하나만 봤다고 합니다. 조인성이 부러워하는 배우, 그리고 조인성과 함께 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배우. 떠오른 인물은 저에게는 정우성 배우밖에 없습니다. 없죠. 그 키와 그 외모. 뭐 키면 많죠. 뭐 한기범. 많잖아요. 서장. 이제 둘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이 두 조각 미남과 영화를 만들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던 한재림 감독님이 떠오르네요. 자, 반면에 두 조각 미남들 사이에서 나는 오징어였다 라며 겸손 발언을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시성에도 조인성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배성우입니다. 그는 한강식 이끄는 전력부의 핵심 인물인 양동철 역을 맡았죠. 한재림 감독은 처음부터 배성우 배우를 생각하며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혜수야, 자존심 잠깐이다. 누군 서울대학 안 나오고 누군 40회사 아느냐? 그만큼 그는 캐릭터 완벽한 싱크로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더킹은 조인성을 비롯한 배우 3명의 시너지가 정말 폭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정우성 배우가 열받은 채로 두 사람을 때리던 장면이 너무 웃겼죠. 아니, 나 말리지 말라고 했지. 아니요, 저는 편하게 때리시라고. 세 배우의 대사, 호흡, 연기 모든 합이 잘 맞아떨어진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 권력의 부조리함과 민낯을 드러낸 장면. 이 장면들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아, 근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몰라. 그래서 열람 여는 것이고. 출입이 금지된 군사 경비구역에서 권력을 남용해 썬텐을 즐긴다거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아보기 위해 점집에서 구슬하는 모습을 통해 권력층을 신랄하게 풍자해냈습니다. 대통령이 뭐냐? 대통령이 뭐야? 누구? 대중이. 조인성 배우의 시선으로 담아낸 욕망의 세계, 영화 더 킹.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조인성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좀 부끄러우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하루에 여러 번 하시면 안 돼요. 한 두 번 정도만 하루에. 예, 예. 끝으로 매력 끝판왕 조인성의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 먼저 안시성에서 매력 끝판왕 조인성의 명장면은 양만춘이 적군의 공성탑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안시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나라의 군사들이 히든카드를 내놓습니다. 저게 뭐야? 바로 성벽보다 훨씬 더 높은 공성탑이었죠. 공성탑을 올라타고 쉴 새 없이 적군이 몰려오자 안시성의 군대는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주 양만춘이 영리한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기름주머니를 준비해라! 예! 그는 환상적인 활솜씨로 기름주머니를 명중시키며 공성탑을 차례대로 무너뜨립니다.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로 변신한 조인성의 액션 연기가 빛을 발한 명장면입니다. 제작진이 보진 않겠지만 이 장면을 본다면 호크아이 차기작은 조인성 배우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주 멋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배우 조인성의 연기 인생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될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영화 더 킹의 매력 끝판왕 조인성 명장면을 뽑아볼까 합니다. 바로 주인공 박태수가 검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네, 김대중 후보. 점 찍었던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태수가 소속된 전력부 검사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우리 완전 놀아보자!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에 만취된 그들은 광란의 파티를 즐기기 시작하죠.
심지어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은 인기 가요에 맞춰 칼 군무를 선보이기까지 합니다. 권력에 취한 지배층의 민낯을 풍자함과 동시에 배우 조인성의 캐릭터가 극대화된 명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계속 깃털이 날리거든요. 그 깃털은 영화 속에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권력의 속성을 잘 암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깃털 같잖아요. 그렇죠. 한낱, 그죠? 맞습니다. 날아가는 거. 장면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까지 잘 함축하고 있는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백업무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조인성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배우 조인성의 액션 사극 안시성, 배우 조인성의 범죄 드라마 더 킹.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